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야생 산딸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산딸기 소스를 이용한 아이들이 좋아할 치즈 야채 돈가스를 블랙타이거 새우튀김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얼마 전 세일할 때 블랙타이거 새우 사둔 거 꺼냈는데 정말 크죠? 오늘 재료로 딱 좋습니다. 우선 머리는 떼어내고 껍질은 벗겨주세요. 새우는 튀길 거니까 꼬리 위에 있는 물주머니 꼬리를 꼭 떼주세요. 떼지 않으면 물이 나와 기름이 튀어서 위험하답니다. 등을 갈라 더러운 내장도 빼주고 씻어주세요. 필요한 재료를 미리 썰어서 준비했답니다. 우선 타르타르 소스부터 만들게요. 다진 양파 3스푼, 다진 오이 피클 2큰술, 꿀 반큰술, 올리고당 1큰술, 레몬즙과 다진 껍질 1큰술 반, 후추, 마요네즈 6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싱거우니까 소금도 약간 넣어요. 그러면 타르타르 소스 완성. 이제 산딸기를 체에 넣고 포크로 이겨주고 만들어낸 타르타르 소스 반과 산딸기를 섞어주면 산딸기 소스 완성.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타르타르 소스 완성. 이제 돈가스용 고기를 펴고, 고기가 너무 두꺼워 이렇게 힘들게 작업했네요. 고기가 펴지면 소금, 후추, 미림으로 잠시 재워두고, 근데 영상엔 이 과정이 빠졌어요. 이제 고기 위에 고소한 깻잎 6장 올리고, 위에 모짜렐라 치즈 4개, 아래에 1개 놓고 살짝 익혀 잘게 썰어 놓은 당근과 잘게 썬 양파와 깻잎, 그리고 옥수수를 치즈 위에 올리고 야채의 윗부분에 치즈 하나 더 얹고 잘 덮어줍니다. 고기 옆부분을 잘 감싸주고 한 번 더 덮어주고 고기 옆부분을 잘 밀어넣고 랩에 싸서 냉장고에 잠깐 두었다가 틀이 잡히게 합니다. 손질한 새우는 소금과 후추로 간하고 계란 두 개는 소금 약간 넣어 풀어주고 다져놓은 당근, 양파, 깻잎, 청양고추 모두 빵가루에 섞어주세요. 이제 새우를 녹말가루 반, 밀가루 반 섞은 가루에 입혀주고 계란, 빵가루 순으로 입혀줘요. 냉장고에서 꺼낸 돈가스 고기도 같은 순서로 입혀주고 빵가루가 골고루 입혀지도록 잘 눌러줍니다. 이제 가열된 식용유에
돈가스와 새우를 튀길게요. 가장자리가 연한 갈색빛이 되면 뒤집고, 돈가스가 정말 두꺼워서 오래 익혀야 되는데 새우는 벌써 익어가네요. 새우가 먹고 싶네요. 새우부터 건져낼게요. 깊은 후라이팬을 쓸 걸 그랬나 봐요. 두께가 일반 돈가스의 3배도 넘어 보이는데. 두꺼워서 측면도 세워서 익혀주고, 그처럼 고생하지 말고 통기구 사용하세요. 몇 번 뒤집고 나니 완성입니다. 바삭하게 잘 튀겨졌는데 잘라볼게요. 와우, 진짜 두껍고 속이 꽉 찼어요. 색도 너무 고와요. 새우가 너무 고소해 보이고 빨리 시식해야겠어요. 우선 새우부터 먹어볼게요. 우와, 새우살이 엄청 단단해 보이는 게 바닷가재 같은 느낌이, 그리고 튀김옷의 야채가 보이죠? 정말 바삭하게 익었어요. 산딸기 소스에 발라서, 와, 진짜 바닷가재 맛이에요. 겉은 정말 바삭하고 야채의 향기로움과 산딸기의 달콤한 맛과 바다의 시원함이 합쳐진 최고의 맛이에요. 한 입 더. 이렇게 통통하고 고소한 야채 새우가스, 산딸기 소스 만들어 드시길 강추합니다. 아, 메인 요리를 맛봐야 하는데 새우 때문에 맛이 가려질 것 같아요. 일단 한 조각 들고 보니 속이 꽉 찼네요. 겉에 고기층이 두껍고 깻잎층도 에워싸여 있고 속도 꽉 차 있어요. 타르타르 소스 발라서 한 입. 타르타르 소스와 치즈 맛이 비슷해서 좀 느끼해요. 그래서 이번엔 산딸기 소스 찍어서, 산딸기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느끼함을 잡아주어서 훨씬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디 돈가스로 곧 다시 뵐게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해요.